예, 톨 오더. 톨이 뭐예요? 스타벅스 톨 사이즈 키 크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라서 tough, troublesome, 특히 laborious. laborious가 이게 개고생한다는 뜻이거든. laborious 정도는 몰랐었던 단어일 테니까 그거 잡으시면 되고요. 아, 얘들아 조심히 가. 그럼 A to benefit은 뭐 당연히 알 거고. superficial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제대로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A3 정도만 별표 치시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 문법 지금 눈대중을 좀 보면 수일치만 좀 볼까? 수일치 자, 이거 is죠? 왜요? 주어가 뭐니까? analyzing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다 중딩 문법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내용 보죠. 아니, 이게 세 학교 다 공통인데, 백마, 세원, 정발 다 뒤쪽이 너무 쉬워. 그래서 요거,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으면 그냥 괜히 팔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왜 지우, 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야? 아, 이게 아닌가가 뭐, 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 니네는 솔직히 가운데가 겁나 빡세. 정발모는 가운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너네 그 가운데만 열심히 하면 돼. 그 9번부터 16번 있잖아. 거기가 해야 되고. 세원은 그 중간 중에 수능 특강 섞여 있잖아. 그거 빼면 다 솔직히, 그 아까 내가 인강에서도 얘기했는데 14년도 거 그거. 아니, 얘네 지금 2014년 거, 10년 전 거고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니까, 지금 이 지문의 절반이 한이 정도야. 막 그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 문제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론 사실 어렵게 내면 누구나 다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 하고요. 자, 나중에 애 생기면 애한테 낯선 사람이 오면 뭐, 말해주지 마 이런 거 가르쳐 줄거 아니야. 아, 그리고 너 나중에 선생님 하는데 이거 가르쳐 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른한테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낯선 사람을 멀리 한다라는 건 애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어른들한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일 때 낯선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지효가 얘기한 것처럼 막 니네 그 가운데 거 수능 지문은 막 겁나 어려워갖고 막 쓰면서 막 뭔가 재밌었는데 어른일 때 낯선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하대요. 이런 거 쓰니까 현타가 와 자꾸. 그래서 왜냐면 인맥 넓혀야죠. 이게 다야. 잠깐만. 그치. 그래서 뭐 사례를 제시하는 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아, 이걸 쓸까?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인선 모르는 사람이면 쉽게 친해져? 어렵지. 낯가리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쉽진 않은데 이런 걸할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데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건 그저 경제적이나 사회적 이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 낯선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이점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왜냐면 안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낯선 사람과의 교류가 장점일 수 있으나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접근했던 게 나한테 어떻게 보험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했던 거였던가, 아니면 신천지 가입하라고 하려고 한 거였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뭘 믿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6번에 메리 앨런 오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피상적인 자질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낯선 사람 중에 나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뭔가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사기치는 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걔가 각잡고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면 내가 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나와요, 이거? 빈칸추론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이해하고 분석할 때 피상적인 것을 넘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민서는 지연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 나와서. 아, 깊이 있게 이해 안 했어요? 뭐를 잘못 먹는다고? 신거? 쟤는 신거 못 먹어? 지연이가 해코지하려고 하면 신거 먹이면 되겠네. 지연아, 아이셔 못 먹어? 아이셔까지는? 구체적인 또라이인데요. 그래? 인위적인 건 괜찮아? 실험해보고 싶은데? 나 집에 레몬즙 있는데. 왜? 레몬즙이야? 인위적으로 만든 걸 가져오면 되죠. 어쨌든, 야, 잘 됐어.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빈칸 핵심, 중심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14번까지 하면 내일 5, 6, 7, 8 하면 딱 끝나겠네. 깔끔하게 딱 끝내자. 아이고야. 8쪽은 라이가 제일 중요해요. A1에 있는 모든 단어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다 했을걸? Deceive도 방금 했잖아. Mislead, Delude. Delude가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1만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그리고 9쪽도, 그러니까 계속 관계사, 동격,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문법으로 낼게 하나도 없어요, 뒤에는. 아예.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걸렸어. 뒤에 편집하는데. 진짜 없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없어. 그래서, 요거, B, 아이고. B2가, B2. 아, B3구나. B3. 자, 요거는, Damn it, 95% of Americans have jobs. Unemployment rate much higher than that. 요 대신, 요거, rate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라서 that이라고 하시면 된다. 이것만 하죠. 뭐, 넘어갈게요. 11쪽. 같은 숫자인데, 누가, 그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영어 1등급의 총 합산을 고려해보니, 전체 수험생의 15%에 불과하다, 1등급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15%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되게 적게 느껴지는데, 전국에서 15%나 1등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100에서 꼴랑 15밖에 1등급이 없어? 그럼 뭐야, 일산에도 영어 못하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야, 전국에 100명 중에 그럼 15명이 일산에 산다는 거야, 1등급이? 겁나 많네. 그러니까 한 숫자에서 평가가 완전 양극단은 아니죠. 그래서 맨 아래, celebration, 축복 아니면 shame, 수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저 부분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한쭉 내려가 볼게. 자, 숫자 갖고 구라칠 수 있대요. 왜냐면 숫자는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숫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형성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인데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는 의도한 사람,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사람에 의해서 의도가 담기고 그 의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는데 실업률의 5%, 자, 실업률이 5%라는 거. 자,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2.7% 찍었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5%라고 하면 이거를 동시에 긍정으로 느낄 수도 있고 부정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숫자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집에 갑시다. 다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워크북 60, 70%는 끝내셔야 돼요. 정발고 여러분. 안 그러면 안 돼요. 다 썼지? 자. 숫자 정보는 담겨 있는 의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아까 사례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니까 흐름이 중간에서 끊기죠.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 중심 내용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 잘 가세요. 아, 참 내일 와요? 내일 몇 시에 올래, 지우? 민서는 5시. 네, 파원하시면 돼요. 짐 싸서. 뭘 이렇게 늦게 와. 소영이는 월요일에 꼭 와. 5시? 아, 그냥 일단 와, 그럼. 일단 오는데 의의를 줄게요. 오세요.